이번 수업 시간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다들 무고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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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공고한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자족하라고 했어요. 예,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족하게 여기는 거. 네. 무엇에 대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네. 네. 자, 오늘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목은 예수님은 개구리가 아닙니다. 오. 네, 제목이 와. 예수님은 개구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구리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오늘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알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네. 새 반장 박요한. 아, 드디어 바뀌었구나. 예. 원래 거기 자리 반장 자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반장 자리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읽겠습니다. 그럼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잘했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7강 예수님은 개구리가 아닙니다. 이집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단순한 개구리가 아니라 신이에요. 신. 개구리 신. 네. 개구리 신. 그 이름은 헥트. 헥트. 예, 네, 개구리 신 헥트는 네. 부활의 신이에요. 아, 네. 알을 막 낳아서. 부활의 신. 예. 겨울이 되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은 또 다시 살아나죠. 그죠? 네. 그 개구리가 부활한 거예요. 네. 아. 네. 또한 한 마리의 개구리가 수만 마리의 알을 낳죠, 그죠? 예. 네. 다산이에요. 개구리 신 헥트는 부활과 거기다가 다산의 신까지 겸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죠. 네. 그래서 헥트에게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면서 우리도 당신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소서. 우리도 당신처럼 번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들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는. 예. 맞아. 예. 저기 통도사에 가면은 산개구리를
금와라고 그러죠. 네. 금개구리. 그냥 보면은 그거 막 이래요. 그거 보면은 이제 또 자기도 이제 땡 잡았다. 아. 네, 오늘 뭐 이래. 뭐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네. 차라리 개구리를 섬기는 게 낫죠.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그죠? 별 일들을 다 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없는가. 어렸을 때 있죠. 시골에서, 제가 살던 지방에서 바퀴벌레를 절대 못 잡게 했어요. 오? 왜요? 바퀴벌레가 돈벌레라고. 어? 돈벌레는 따로 있었지 않아? 그게 다 저기. 사람들이 만든 바퀴벌레예요. 아, 그러니까 돈벌레가 각각 지방마다 틀리구나. 아, 거기는 또 바퀴벌레가 다리 많이 달려 바퀴벌레 조그만 바퀴벌레인데 네. 색깔이 저기 나무 색깔이에요. 까만 네.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퀴벌레. 맞아. 네. 새끼 바퀴벌레. 맞아. 예. 네. 그 소시적인 이제 부자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네. 우리 집에서는 바퀴벌레 있는 대로 다 잡았거든요. 네. 네. 목사 집안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집에서는 바퀴벌레가 지나는데 바퀴벌레 있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잡지 못하게. 야, 진짜 그건 세상에.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돈벌레라고. 어머머. 그리고 오히려 저 사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껍질을 놔두면은 바퀴벌레가 사방에서 모여서 먹었어요. 그 먹이까지 주면서 네. 키우는구나. 네, 그렇죠. 끔찍했지만 아, 해충인데. 제가 그때 아, 이 친구네 집이 부자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바퀴를 안 잡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참. 충격적이다. 뭐 여기에서 더 나가서 기륭 화복을 저기 점치죠, 그죠? 예. 길한 일이 있고 흉한 일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아무리 좋은 일도 흉한 일에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지,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어떤 날은 재수 없는 날이고 어떤 날은 재수 있는 날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을 산다고 해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미신과 터부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너무 그냥 뻔한 얘기죠. 네. 자, 아니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온갖 것을 다 섬기게 된다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섬기는 것이 없는가? 돈? 인기, 명예, 건강, 행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개구리를 부활과 다산과 번영의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그 개구리로 인하여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그러자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궐에 침입하고 침실, 침상, 화덕, 똥반죽 그릇까지 들어갔어요. 온 지경이 개구리로 뒤덮였어요. 네. 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너희 하나님만 할 수 있냐? 그 정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자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열 가지 재앙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멸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대한민국 온 나라가 번영을 외치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네. 밤낮없이 일하면서 가난과 싸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낸 번영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진짜로요. 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예요. 네. IMF 때 있죠. 네. 다른 나라들은 휘청휘청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았어요. 진짜. 아, 맞다. 지금 생각하면 금 네, 그거는 와. 장사진을 쳤어요. 왜? 네. 나라를 살리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맞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네.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 발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듯이 온 나라가 더러워졌어요. 네. 네. 자연 파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황폐. 그죠? 네. 네. 자살률이 가장 높아지고.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그죠? 언택트 시대라고 했죠. 그죠? 네. 언택트 시대라고 했는데 이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가 점점 돼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대요.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재택근무 그전에는 감시자가 있었어요. 부장님이 있어야 되고 사장님이 있어야 되고 예.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도 돌아간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 더 잘 돌아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죠. 성과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는 좋은데 판별이 나버려요. 알곡과 가라지가. 아, 그렇죠. 진짜 그렇게 네. 되겠네요.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져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없다. 자기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은 네. 훨씬 더 뜨는 거고 네.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니까 이러다가 자연히 도태되버려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는 자율과 책임감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교회도 판명이 나요, 교회. 네. 네. 그동안에, 교인들을 교회 돈, 월급 없는 영업사원화 시킨 사람들은 예. 없잖아요. 그죠? 감시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막 휘청휘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은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개구리를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온 땅이 돈으로 가득 차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말이 뭐냐 그러면 기어오르리라. 기어오르리라. 네. 기어오른다는 말 알죠? 기어오르라. 예. 그러니까 많이 들었어요. 돈돈돈돈 하다가 온 땅에 돈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돈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이 기어오르는 거죠. 아.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오늘날의 만몬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죠. 돈은 그죠? 네. 그렇지만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1등은. 네. 오늘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죠? 돈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의 요술사들은 그걸 못했죠. 그죠? 네. 왜냐 그러면 마인드의 문제인 거, 패러다임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든지 다 끌어오고 그거를 버릴 수가 없고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섬긴다라는 말은 자연이 그 밑에 스스로 하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어오르죠. 그러면서
부활과 번영의 신 개구리가 없어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 있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나의 잘못, 내가 그동안에 뭐를 하고 잘못하고 살았는가를 보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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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번영의 폐기물이 온 산하를 뒤덮고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도 더 많은 개구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예. 황소개구리 있죠. 황소개구리가 뱀까지도 잡아먹는데요. 네. 와. 그렇죠? 근데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에요. 예. 왜 황소개구리가 온 산야를 뒤덮었어요? 처음에는 황소개구리를 팔아서 돈 벌려고 맞아. 가지고 왔다고 그 지경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예. 저 황소개구리가 나한테 번영을 가져다 줄 거야. 그렇네요. 그러고 들어왔다가 온 산야를 뒤덮은 거죠.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자 이집트 술객들도 개구리를 강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였지만 실패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때만이 네. 돈이 나한테 기어오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 돈이 있어야 할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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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날강에만 있으리이다. 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주목해야 할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되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상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네. 생명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에 이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동시에 죽은 것, 파괴된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모든 사물들이 네. 특히 나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아요. 엉뚱한 짓을 행하고 있어. 네. 그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십자가 부활시키시고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또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 개구리 신 헥트도 역시 부활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개구리 신 헥트를 통해서 추구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차원이 전혀 달라요. 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은 단순히 풍요 가운데서 누리는 무병장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네. 네,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무병장수, 부귀영화, 영생의 차원에서 믿는다면은 기독교 역시 천박한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데 그 실체를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올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은 뭐냐 그러면 생명의 연장,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생명의 완성. 네. 예. 수지는 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무결점. 네. 완성. 그런데 수지가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지금 본인이 당황했어. 수지 해결 못하는 게. 결점 없다는 것부터 이미. 아니요. 글쎄요. 네, 말이에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죠,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해결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런데 살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완성이 있어요.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물어보면 무병장수 부귀영화라고 대답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로 거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귀한 것. 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면 또 헌금 열심히 해갖고 이 땅에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구리신 헥트를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그냥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비슷한 수준. 그죠?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아유 개구리를 섬겨? 여호와를 섬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올마이티 갓, 가장 힘센 분이라는 차원에서 네. 믿는 것이지 네. 마음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그게 어딘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그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완성하실까? 네. 가장 나답게 네.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꿈꿔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뭐가 뭔지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청동고우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대면하는 그때에는 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친히 뵙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나를 개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개조하는 과정을 스카백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것은 The Vision of Afterlife예요. 사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예, 그걸 쓴 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영과 영으로 이렇게 할 때 나를 거기서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단계별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하여 나의 하늘 도제의 길은 시작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난 그거를 갖다가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도제의 길 예.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생명의 그 완전체를 여기에서 이 땅에서도 실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네. 네. 나머지 것들도 물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나한테 기어오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에 있어요. 성장, 네. 자라나는 것. 자라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숙, 그죠? 나무도 새도 생명이 있으므로 자라나요, 커져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고 성숙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그 성장은 멈추지 않아서 이러한 영적 성숙을 거룩한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번영을 약속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거기 나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배울 생각, 배우면 되는데 신으로 섬겨서 그냥 힘 안 드리고 그것을 갖다 덧입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섬기잖아요. 네. 그런데 섬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이 기어오르는 거죠. 네. 그죠? 예.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예, 그렇게 할 때 그 온 세상이 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이 탄식을 우리들이 멈추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탄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 그죠? 알면은 그 탄식 소리를 들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가?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소리를 잘 들을 때 그 저기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가수든 개그맨이든 사업가든 교육가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책들을 한 번씩 꼭 읽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네.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집트 개구리들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개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아, 되게 힘들어요. 개구리는 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맞아. 개구리처럼 너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다 꺼내갖고. 그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곳이 아니야, 걔네도. 뭐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인데 잊지 못하게 하죠. 네. 그게 다 탄식하는 거예요. 예, 예. 요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가, 그죠?
뭐 박쥐에서 왔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먹을 거 많은데 박쥐는 왜 잡아먹어요? 그러게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있어야 할 곳에 그냥 있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네네. 걔네들도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악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맞아. 돼지 바이러스 생각해 보세요. 예, 그죠? 예. 왜? 그렇게 돼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처럼. 그러니까 그 떼죽음을 당하고 걔네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그거를 매몰하는 주인들의 증언들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늘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향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은 성도들의 거룩한 탄식이에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 우리가. 예, 우리 받았어요. 네. 예. 그런데 탄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아까 얘기한 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예. 간단 없이 찾아오는 그저 허무함, 그 다음에 무의미 이런 것들. 예.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헬란 켈러,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란 켈러가 네.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본어게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나 간단 없이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가 스베덴 보리가 쓴 천상의 일기를 읽고서 네.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자기를 완성시키는 자기의 완성체를 본 거예요. 스베덴 보리의 천상 일기를 통해서.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잠시 보류 중이다. 네. 그 완성되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 온전한 나가 예.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뭐 돈독 올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그죠?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탄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탄식은 뭐냐 그러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탄식. 네. 8장 26절 성령도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앗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의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기복신앙자들이 아니라 양자 되지 못한 나. 네? 그것을 탄식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 임하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이러한 차원에서 이 세 가지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쓸데없는 헛된 몸부림들을 행하고 있는가.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네. 예.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뭐를 도대체 내가 원해야 되는가. 그죠? 네. 예? 네. 네? 유명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진짜 한번 이렇게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건가?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길이 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것이 금이 아니래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을 네.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개구리가 온 땅에 뒤덮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개구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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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실수와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 그 결단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친히 교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능력과 지혜와 권력과 번영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나는 가수로서 개그맨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할까? 그것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멘트가 달라져요. 멘트가. 맞아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다만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와 사업의 재기로만 여긴다면은 예수님은 개구리신 헥트가 되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눈치뿐만 아니라 목사님 눈치까지도 봐야 하는 불쌍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감시자로서의 하나님과 네. 감시자로서의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 신난다 그러고 저는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예. 걱정이 되고 심각해져요. 그런데 이 옥석이 가려지고 난 다음에 진짜 예, 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드러나리라고 저는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네. 예수님을 절대로 개구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네. 네. 생명의 완성으로서의 부활. 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고난 다음에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삶이자 최고의 신비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꿈꾸고 네.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지?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비전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현해서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뭐 존재로서의 의미보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완성시켜 갈지에 대한 더 기대감이 생겼고 보면은 다른 모든 타 종교들이나 우상신들은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앞에 희생을 강요하거든.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희생하는지가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는 차이가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켜 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막 내가 먼저 막 오늘 채워진 것 같아.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통해서 뭐가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질서 있으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돼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리 안 된 지금의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그 질서를 딱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 요한이랑 정규에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질서 안에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맞아,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정말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그 중심을 잘 잡고 내가 반드시 반듯하게 서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맞아요. 나는 막 그 얘기하시는데 막 정말 금화한테 뭐 갑부처한테 갑바위에 막 절하고 기도하는 내용들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내용이랑 내가 기도한 내용이랑 비슷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지. 뭐 하게 해주세요. 아, 뭐가 되게 해주세요. 다 있어. 충분히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 수지는 맞아. 진짜 그쪽으로 안 가길 정말 잘했어. 갔으면 빠졌어. 그쪽 가서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 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좀 맞춰서 맞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정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개구리로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지팡이가 뱀이 됨. 2번 물이 피로 변함. 3번 처음 난 것의 죽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